OMD EM10의 동영상 촬영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 녹음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동영상 효과, 페이드 같은 다양한 잔상을 남기는 그런 효과들을 바로 촬영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겠고요. 바람 소리 감소도 세 가지 단계, 총네 가지 단계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수동 녹음 레벨의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동영상 플러스 사진 모드, 지금 올림푸스에서는 포토 인 무비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요. 모드 1에서는 동영상 녹화 중에 셔터 버튼을 통해서 정지영상 JPG M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큰 크기의 좋은 화질의 JPG를 촬영 중에도 동영상 끊김없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모드 1이 되겠고요. 동영상이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영상 앞쪽 동영상과 뒤쪽 동영상 두 가지의 동영상으로 나뉘게 되는 모드 2, 두 가지의 동영상 플러스 사진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드 1에서의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때 캡처 같은 경우로만 이용하기 아쉬운 사진으로서 남기고 싶은 그런 좋은 장면이 있다면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썸네일 잠깐 뜨시게 되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촬영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AF는 동영상의 우선권을 두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지만 횟수에 관계없이 비교적 큰 사이즈의 전자식 기록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녹화를 정지했을 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동영상은 끊김없이 남겨지게 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모드 2를 설정을 하게 되면 동영상 녹화 중에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촬영이 진행이 되고 동영상은 자동적으로 다시 새로운 동영상으로 녹화가 이어지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